스튜디오 주문 스트레이키즈에게 있어서 퍼포먼스 장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심어주게 한 선두주자 같은 느낌? 아티스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담는 콘텐츠이지 않을까 싶어요. 5천만이라는 조회수를 세울 수 있다는 거 영광스럽고 스테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리지널 yeah.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신메뉴가 5천만 뷰를 돌파해 최초로 5천만 뷰 트로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와! 아, 슬프다. 되게 럭셔리. 이게 최초라는 거죠? 제가 최초.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요? 스트레이키즈의 신메뉴 비 오리지널이 558일 만에 5천만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스튜디오 춤의 모든 퍼포먼스를 통틀어 최초이자 최다 조회수입니다. 와우. 이 놀라운 기록은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한 아티스트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 그리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전 세계의 구독자와 시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스테이 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멋진 기록을 기념하고자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 트로피를 전달해드립니다. 와우. 스튜디오 춤은 앞으로도 K-POP 퍼포먼스가 더욱더 글로벌의 중심을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놀라운 퍼포먼스에 늘 영감을 받는 스튜디오 춤 팀으로부터 멋지다. 웅장해진다. 퍼포먼스 영상으로 이렇게 5천만이라는 조회수를 세울 수 있다는 거 되게 영광스럽고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이해나. 사실 5천만 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의 뮤직비디오 조회수인 것처럼 굉장히 큰 정말 조회수인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신메뉴가 안무도 되게 잘 나왔어서 안무가 선생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걸 정말 예쁘게 찍어주신 우리 수춤 제작진분도 여기 계시긴 한. 네, 제작진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스테이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확실히 그 처음에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그 한이의 벌스가 쿠킹 입맛대로 털어 거기가 거기가 정말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이 형의 그 페이스 체인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절에 창빈 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훅 시작할 때 정말 멋있거든요. 훅 시작할 때 뚜뚜뚜뚜뚜 할 때 현진이 머리 날리면서 이제 뚜뚜뚜 할 때 머리 날리는 포인트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어서 오십시오 그 그림, 그 구성 다 같이 나왔을 때 와 정말 그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전 그건 좋았어요. 그 창미의 내 손님. 내 손님. 내 손님 저 정수리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니 거기가 제일 진짜 멋있게 나오긴 해. 기분이 제일 멋있게 나오긴 해서 네, 창미의 내 손님. 저는 그 2절에 용복이 파트 있잖아요. Like a chef, I'm a five star Michelin 미의 청정을 찍고 눈에 보여 illusion 처음엔까지 이런 감정 뭐할 거야 연작 밖에 한번 처음엔 스웨터 저는 아직도 정말 그 처음 찍었을 때가 계속 기억이 나는데 뭔가 이렇게 하얀 배경에 뒤에 막 빨간색 막 이렇게 쫙 노란색이 쫙 아 이거 한이가 잘해. 좀 넘어가면서 이제 그 좀 격한 안무 때 노란색이 쫙 잘하네. 어쨌든 항상 뭔가 춤에 맞춰서 뭔가 조명을 되게 쫙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군무가 살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와 조명 와 많이 찍었잖아. 더블 낫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소리꾼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현진이 형의 진짜 너무 멋있었어. 자랑스러워. 너무 좋았어. 주변 이제 애들이 궁금해하는 거야. 현진이가 나온다고 하니까 야 어떠냐? 잘 나올 거 아니야? 그냥
다 찢을 것 같은데? 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그리고 다 나오고서 다 연락으로 와 진짜 너무 멋있다고 아주 그냥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이거 그, 언제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그거 있어. What you gonna do? I'm gonna pull up with the crew when I'm on the juice. 나 거기 나 거기 거기 둥. 다 스피커로 크게 해가지고 모니터로 봤거든요. 보자 됐다 이런 식으로. 어, 너무 좋아. 장본인은 어때요? 자기가 봐도 좀 멋있나요? 아, 멋있긴 하던데. 제가 멋있었다기보다는 카메라 구도랑 아 너무 잘 잡아주셔가지고 아, 걱정 많이 했는데 멋있게 잘 담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저는 궁금하다. 와 이런 거 좀 궁금하다. 와 궁금하다. 제가 좋아했던 장면은. 아, 전 처음에 모자 쓰고 나왔을 때가 좀 멋있었어요. 왜? 얼굴 잘 안 보였잖아.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춤을 봐라라는 메시지가 있어. 와...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멋있었어요. 그 마음이 좀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퍼포먼스 영상에 찍는 거에 대해 약간 가장 선두주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돼요. 트리도 찢어. 춤뿐만 아니고 시선 처리해야 되는 거 피드백을 막 해주시거든요. 영상 찍고 모니터를 하면은 그런 거 보면서 와 이게 제작진분들은 만능이구나. 아, 근데 진짜 열정이 대단하세요 다들. 그리고 감동받았던 게 있었는데 이제 제작진분들께서 저희 컨디션까지 생각해 주시면서 그냥 그때만 좀만 힘들라고 해주시면서 그 쉴 때는 완전 많이 쉴 수 있게 막 그런 마음이 저는 너무 감동받았었습니다. 스튜디오 춤은 K-POP 팬들의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모습을 정말 가장 잘 담는 콘텐츠이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 군무면 군무를 다 너무 잘 잡는데 조명도 그렇고 다들 얼굴도 굉장히 다들 예쁘게 잡아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스튜디오 춤의 큰 장점이지 않나 싶고 우리가 기존의 춤 영상들의 프레임과 좀 다르게 일단 수춤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더 많은 그 사이사이의 컷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컴백 전에 스튜디오 춤 촬영을 재밌게 하곤 하는데 저희가 찍고 나서 엄청 언제 나오나 기다려지게 만든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거에 또 힘입어서 앞으로 불러주시면 정말 열심히 온몸 불사지르면서 주는 저희 기자님.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 많이 불러주세요. 5천만 뷰의 만큼 정말 우리 스테이가 우리를 열심히 지켜봐주고 이렇게 언제나 저희를 많이 기대해주는 스테이 정말 너무 고맙고요. 저희만의 퍼포먼스 그리고 스키즈만의 매력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Yeah. 새해부터 너무 멋진 선물을 저희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올해를 시작을 정말 스테이 덕분에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테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더 멋있고 열정 있는 노력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스트레이 키즈의 2022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하나 둘 세 명 감사합니다. 스트레이 키즈였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바이.
정점을 찍고도 내 보여 illusion. 우 처음 느꼈지 이런 감정. 놀랄 거야 gonna shock. 바로 감정. 잠을 수했다. 사카한 like. Audio break 머릿속에 터져라. 지루게 궁금하다면 우리 끝없고 연수. 그저 계속 만들어가 새롭게. Because we're one of a kind.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their own game. 시작부터 다 우리 거. 잠깐 떠나갔다 해도 결국 다시 찾게 돼. 여기가 신지야. 내 매 유지각부터 싹 다 입맛에 다 데려박아. 뚜뚜뚜뚜뚜뚜 모든 그냥 집어넣어. 눈치 보지 말고 더 망쳐리지 말고